불교에서는 부처님을 단 한 분만으로 정의하지 않는다. 2600년 전 인도에 몸을 빌어서 태어난 부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미륵은 그 다음에 올 미래를 상징하는 부처님을 뜻한다. 미륵은 어려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의 상징이었다. 미륵불은 다른 불상과 달리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불상의 모양도 크고 친근하고 인자한 사람의 얼굴 모양이며 그 위치도 미륵전 내부보다는 밖에 지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통받는 현실 세계에서 고통 없는 이상 세계로 이끌어주는 지도자 역할인 미륵불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에게 희망의 구원자였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미륵불을 숭배했는데 지방에 있는 돌무더기나 바위 등에 미륵의 모양을 새기기도 하고 또 돌 속에 미륵이 있다고도 믿었다. 우리 선조들은 자신의 고통을 달래고 위안하면서 미륵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이어갔던 것이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구원의 메시아가 됐던 존재는 모두가 미륵인데 어려운 시절에는 조그만 돌무더기에도 다 미륵 불의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 예배하고 기원하고 그랬던 거죠. 고대에 보면 불교가 이제 무속을 섭파, 무속을 깨안고 그 무속의 기능, 종교의 기능을 불교가 대체하거든요.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불교 안에 이제 샤먼적인 무속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어떤 그 형식 틀 안에서는 미륵보살이지만 지금 과거에 뭐 무속을 믿어왔게 했던 산신, 성황당 또는 칠성 이런 사람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바위 산에 있는 큰 돌 이런 것에도 바로 그러한 신령이나 그런 메시아의 기능이 들어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예배하고 절하고 기원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모든 종교적 기능의 의미에서 미륵이나 돌의 이미지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전국에 널리 퍼져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됐을 수 있다고 보죠. 무속신앙과 더불어서. 한국 불교 1700년 역사에는 때와 장소에 맞게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이 대중들과 함께해왔다. 사람들은 항상 어렵고 힘들면 구원의 손길을 찾는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선조들에게 구원의 역할을 해왔던 미륵보살은 지금도 많은 불교 신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